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기본 이론 강의 시작하게 되고요. 제 강의 들으시는 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2023년도에는 꼭 합격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강의는 말 그대로 기본 강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강의고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요 기본 강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번 이상 반복해서 수강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 10페이지 권리 변동 일반이죠. 1번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법률 관계 구별 개념에서 인간 관계 호의 관계죠.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생활 관계라고 하고요. 이런 생활 관계 속에서는 인간관계와 법률관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개념은 뭐냐면, 법이 아닌,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다시 한번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특징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법적 제재가 따르는 것이 법률관계고요. 도덕이다, 친분이다, 종교다, 이런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특징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고요. 안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호의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중에서 한 가지 예예요. 호의로 좋은 뜻으로 상호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호의 관계라고 하고 호의 관계는 인간 관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1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변동이 나옵니다. 일단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게 되는데 12페이지에 권리의 발생이 나오죠. 자, 원시 취득, 절대적 발생, 승계 취득, 상대적 발생. 자,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원시 취득,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고요. 누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이라고 하거든요. 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이 A라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갑이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이거 우리가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인 거죠. 자, 갑이 이 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을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을의 소유권은 맨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이걸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승계취득이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자, 어떤 특징이냐면 을은 갑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것이니까 승계취득인데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은 소멸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요 건물 을에게 판 것이 아니라 병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병의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뭐죠? 승계취득인 거죠. 다만 특징은 병이 전세권을 넘겨받는다고 해서 갑의 소유권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해가지고 1번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음으로써 갑의 소유권이 소멸하니까 이전적 승계인데 결과적으로 요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니까 결국 이전적 승계가 뭐가 되는 거죠? 주체의 변경이 되는 거죠. 따라서 주체 변경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할 것은 없는 거죠. 자, 근데 내용의 변경이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누죠. 일단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쉬운 예는 이런 거죠.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의 권리는 임차권이에요. 근데 제가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의 권리가 임차권에서 뭐로 바뀝니까? 소유권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권리자로서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느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죠. 자,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요 건물을 갑은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갑이 이 건물의 을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래도 갑이 여전히 소유권자란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여전히 소유권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다만 요 병에게 전세권을 줌으로써 이제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해야 될 사람은 전세권자이지 갑이 아니므로 갑은 여전히 소유권자이긴 한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는 거죠.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주는 거죠. 이렇게 권리 자체는 그대로지만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늘거나 주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작용의 변경이죠. 작용의 변경이라는 말은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도 그대로고 할수 있는 일의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자, 교재에 얘가 나와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3. 작용의 변경. 권리의 효력이 변경하는 건데, 좀더 쉬운 말은 권리의 힘이 변경되는 것, 파워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란다. 예를 들면,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 자,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됨으로써 후순위 저당권이 1순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전히 저당권자이긴 한데 좀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뀐 것이니까 작용의 변경이고요. 부동산 임차권의 등기로 인한 대항력의 발생이죠. 자, 임차권자가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니까 이것도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입니다. 절대적 소멸. 권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2번, 상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전적 승계를 구권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상대적 소멸인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의 소유권은 소멸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소유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체가 바뀌었을 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상대적 소멸이란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넘겨보시면 14페이지에 권리 변동의 원인에 가지고 서설이 나오고 법률 요건이 나오고 법률 사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 민법, 시험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가지고 설명드리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고,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라는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을이 건물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예, 내가 당신 건물을 사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갑과 을은 이제 계약을 한 거죠. 매매라는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뭘 해야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매매라는 계약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구성분자가 있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이런 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게 되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기는 거죠?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 법률 사실의 총칙을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번 법률 요건이 나오죠? 1.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 이외 원인으로 나뉜다.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라는 것은 법률 행위라는 것하고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라는 것하고 법률 행위 아닌 것들로 나뉘는데 이건 우리가 뒤에서 볼 거고요. 아무튼 이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말하고 특징은 법률 사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 총체를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법률 요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이 있겠죠. 자, 우측에 사실은 이제 법률 사실이 나옵니다. 일단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계기의 사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개념 우리가 좌측에 보시면 자, 14페이지 상단의 양가로 3번입니다.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계기의 사실을 말하고,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 후 원인의 총체, 요 권리 변동을 다른 말로 하면 법률 효과입니다. 권리 변동 원인의 총체를 말하며, 이러한 법률 사실에 의하여 법률 요건이 구성되면 그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며 이러한 법률 효과는 결국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요세 가지 관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첫 시작하면서 이제 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을 이제 공부할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법률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6페이지 보시면 표로 나와 있죠. 자, 표를 보시면서 16페이지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일단 법률 사실은 크게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그죠?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거, 끼어들 수 있는 걸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거, 끼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요.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시간의 경과죠. 왜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소멸시효다, 취득시효다, 또 아니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런 것들은 시간의 경과로서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현상. 사람의 정신장애에 개입될 수 없으니까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용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신장애에 개입됐으니까요. 근데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뭐 하게 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에서 이건 일종의 뭐죠?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사는 사건입니다. 자,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부당이득이죠. 일단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은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원인 없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이 부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도 사람의 정신장애에 개입될 수 없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용태죠. 자, 용태는 사실 둘로 나뉘어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 이걸 우리가 외부적 용태라고 합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내부적 용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이 외부적 용태를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행위라는 것의 법적 개념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이 되고 있으면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생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내부적 용태에 대해서 뭐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나누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내부적 용태다.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내부적 용태에 관련돼서 하나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선의악이죠. 선의는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 악의는 뭐죠? 알고 있는 정신 상태로서 내부적 용태다죠. 그다음 요 내부적 용태 요 행위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적법 행위와 그다음에 위법 행위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일단 개념은 행위가 법에 적합하다면 이거 우리가 적법행위라고 하고요. 법에 반하면 이거 우리가 위법행위라고 하는데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위법행위입니다. 그다음에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불법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개념은 꼭 기억해 두시는데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우리가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수험전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위법 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위법행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채무불이행도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고 불법행위도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이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여야 하는데,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이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둘 다 뭐가 필요하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니까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법행위죠. 이 적법행위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입니다.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게 뭐죠? 준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해요. 또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다. 이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입니다. 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고 요거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라는 거 하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가 뭡니까?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법률행위 효과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된다. 의사표시가 뭐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인데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준법률 효과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준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무엇을 봐야 준법률 효과를 알 수 있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준법률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됩니다. 자, 준법률행위 뭔가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되죠. 자, 이게 좀 중요한데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지 15페이지 오시면 양가로 3번에 있죠. 3번. 자, 읽어볼까요? 적법행위는 다시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인 의사표시와 당사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의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로 나뉜다.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고요.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된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느냐? 뭐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나눠놨는데 나누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그냥 바로 들어가서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다. 예로 기억해 두십시오. 각종 최고와 거절이 준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니까 이 최고와 거절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죠.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얘기가 뭐가 있는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대리권 수요의 표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대리권 수여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또 사원총회 소집 통지, 사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사원총회 소집 통지도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감정의 표시가 있죠. 뭐 기분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일 텐데 그런 것들은 법적인 의미가 없고요. 법적인 의미가 있는 감정의 표시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표시로서 준법률행위고 용서 효과도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행위입니다. 자, 사실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만으로 일정한 효과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왜 그 행위를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 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하거든요. 뭔 개소리인가 싶죠. 그렇게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자고요. 사실행위란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우리가 사실행위를 한다. 이렇게 나머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행위의 90% 이상은 사실행위입니다. 나머지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 자, 밥을 먹는 것도 행위죠. 물론 뭐죠? 적법행위입니다. 근데 밥을 먹는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준법률행위고요. 그 중에서 뭐가 된다는 거죠? 사실행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뭐죠? 준법률행위 속에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고 인터넷을 보고 있어요,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준법률행위 속에서 사실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뭐 망치질을 한다, 삽질한다 이런 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행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사실행위란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행위를 준법률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예를 생각하시면 의외로 쉽게 해결됩니다. 물론 이 사실행위에 대해서 뭐 순수 사실행위니 뭐 혼합 사실행위니 나뉘는데 나눌 필요는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18페이지 법률행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